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치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세덴교회가 한국교회의 세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강사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사전 신청 선착순 500명을 넘어 현장 등록까지 총 8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된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겪게 될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소강석 세덴교회 담임 목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의 발전으로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예술이나 문화, 종교활동보다는 육체적 건강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교회를 세우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풀뿌리마저도 자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문화와 시대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울 수 없거나 파괴하는 환경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환경이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대 트렌드에 맞춰가는 교회 세움이 강조됐습니다. 소광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시대 트렌드에 맞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예배 포맷과 설교, 마인드를 준비해 예배가 재개됐을 때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뻔한 전략, 뻔한 매뉴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자,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이, 알맹이가 새로운 포맷으로 형성이 되면 화석화된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로 세우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교회의 새로워짐이 강조된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 세미나에서 오는 5월 10일과 17일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슈퍼선데이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 큰은혜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곳의 미자립교회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큰은혜교회는 부활절 예배 헌금을 미자립교회들의 긴급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2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건강한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로 지원 기회가 많을 경우 서류 심사와 추첨을 통해 월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무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인천 임마누엘교회 김민규 목사가 지난 27일 진행된 한북노회 135회 정기회에서 총회 본부 사무총장에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규 목사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사무총장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규 목사의 사무총장 등록 선언은 평소 고민하던 다음 세대 교육 강화와 교단 내 분장 해결을 위해서 총회 총무보다 사무총장직이 걸맞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슬람 절기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떠 있을 동안은 금식을 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이웃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슬람 최대의 절기인데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슬람 국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터키 김마태 선교사 연결해서 현지 상황들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터키에서도 라마단이 시작됐는데 무슬림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죠? 4월 24일이죠. 이게 라마잔 금식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마잔 금식 기간에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할 때 죄가 삭감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은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개념이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수백 명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죠.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절기 풍습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라마단에는 코로나19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경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 라마단 기간에는 보통 낮에는 금식하지만 저녁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복지가들이 돈을 내주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어려운 사람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집안에 손님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제 모스크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다들 모스크에 가서 이제 그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어떤 집회 장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사 초대라든가 회계사원에 가서 그런 기도하는 일을 하지 말고 모두 각자 집에서 하라는 그런 조치입니다. 터키 정부는 라마단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오는 6월에 일상 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터키 확진자가 10만이 넘고 사망자가 2,200이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안정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안정세를 갖다가 조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요 올라가는 기간이 거의 한 달 반이었거든. 그러면 금식 기간이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정기의 이 금식 기간에 이제 서로가 이제 요즘 금지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한 달 반 안에는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6월 초 금기가 남아전이 끝나는 기간에는 거의 이제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신도들이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집회 모임이나 회의들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지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한다든가 또 뭐 30만의 의료진들이 뭐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나 현지 교회들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지금 기도할 제목은 이제 흩어져 있는 각 성도들이 어떻게 집안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또 섬길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어려운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과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교회가 좀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좀 더 복음적이고 좀 더 알차고 좀 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찔리고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김마태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라마단이란 단어는 불에 탄다는 의미로 자신의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는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성장한 이란의 한 무슬림 청년이 어느 날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코란에서는 찾아도 보이지 않던 진리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amin Parsa grew up in a devout Shiite Muslim family in Iran. His parents instilled in him and his nine siblings the teaching of Islam and Sharia law. Well, the teaching of Islam, they were very important for me because they told us by keeping those laws, you will get points, you earn points to go to heaven. So we had to keep those laws like fasting during Ramadan, praying five times a day, and giving one-fifth of your income or whatever you have. And I remember as a child, we go in the streets and then we beat ourselves and with chains and trying to please Allah. He hoped his faithfulness could earn him a place in heaven, but he wasn't sure of it. Every time we prayed for something, in fact, when we prayed for something to happen, the opposite happened. The worst thing happened. And my question was why? Because I was diligent in my quest and in my obedience, but then it seemed like Allah is not answering and hearing our prayers. God, to me, he seemed like a distant tyrant. I couldn't say that as a Muslim, but it seemed like he was ready to punish us all the time. But he was distant in helping us. At 16, Ramin was riding with friends to a wedding when Sharia police pulled them over. In Iran, according to Sharia law, alcohol is illegal. And so we were going to this wedding. The people who gave me a ride, they had some alcohol. They took us to this confinement and they took all our clothes off, bare naked. And then they poured cold water on us and then they began to beat us with a slash without even asking, without even proving that that I had drunk. I hadn't. And so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I started questioning because I was being beaten in the name of Allah, in the name of Islam. A year later, Ramin was watching satellite television when he heard a message from a Christian program. In Iran, to have a satellite dish is illegal, but everybody has one. In the midst of my depression and hopelessness, I came across this channel and this guy was talking about Jesus, that he is the Son of God, that he died for me on the cross, he rose from the dead, and he loves me. I didn't believe it at the moment. I rejected the whole thing, but still, I felt something happened to my heart. I felt that something was telling me that this is truth. And I felt that maybe God is trying to reach out to me. I felt like somebody is trying to talk to me. I had nothing to lose. And that's the time that I opened my heart to Jesus. And I was going to try him and ask him to come into my heart. Because the person that was talking about Jesus said, if you do that, your life is going to be changed. And he gives you hope. He gives you life, eternal life. And something that I was, as a Muslim, I used to work for so hard to earn salvation, to earn basically righteousness, to be right with God through the things I was doing. But I heard that this is free. By faith in Jesus, I can be right with God. When I said, Jesus, today, I hear that you were truly the Son of God. You died for me on the cross. You rose from the dead.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but if it's true, I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Be my Lord, be my Savior. Forgive me of my sins. Give me a new life. And when I said that, a heat went through my hand, a warmth. It went throughout all my body. I was shaking and trembling. And I began to speak with tongues and a language that I'd never heard of. I was feeling joy and satisfied and hope. And first time I prayed to Jesus and I called on his name and he answered me. That's when I realized he is a true living God. I feel fulfilled to spread the gospel. And not that I'm doing that to earn salvation or go to heaven. Because I love the Lord, because he has called me, because I know this is a solution for man's pain. If you genuinely and honestly ask Jesus to show you, he will show you the truth.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응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최근 찬양사역자 윤성 교수도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네. 지금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성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계시고 뭐 최근에 좀 근황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어렵다가요. 네네. 이제는 뭐 학교도 개강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2A로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예. 또 찬양 사역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 있어서 집에서 열심히 육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거 좀 힘드신 건 없으시고요. 힘들죠. 두 아들이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네. 그래도 또 아내분께서도 잘 네, 도와주시죠. 저는 아이를 워낙에 좋아해서 네, 그냥 뭐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그냥 좋아서요. 네.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의 표정만 봐도 충분히 육아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뭐. 저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코로나19 극복송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네. 곡일까요? 사실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노래는 코로나19 극복송이기도 한데요. 네. 국민들이나 또 의료진들 지금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고생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하나 되고 또 연합되고 이 극복을 이겨내자. 예, 조금 예. 더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모 뉴스에서 그 장애를 가지신 어떤 한 분이 나라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예, 예. 본인도 이렇게 기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마스크 몇 장이랑 편지랑 해서 경찰서에 놓고 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예.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충격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기부하시고 동참하는데 나도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드리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된 게 예. Amazing Korea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노래가 이제 어떤 노래일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걸 좀 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코리아 절대 포기하지 마요 코리아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나라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이젠 일어나야 할 때 코리아 지금 하나 돼야 할 때 코리아 네, 이렇게 짧게 편집된 걸 봤는데 네. 지금 짧게 봤지만 상당히 밝고 희망찬 노래네요. 몸까지 좀 들썩거리는 것 같고 네.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던데요. 아내분 모습도 보이고 네. 이 탤런트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예, 예. 또 개그맨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사실 노래 녹음할 때부터 이야기들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주고 싶은 이런 노래를 만들 건데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연예인분들이랑 상의를 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슬프고 힘들고 막 이런 감동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한번 보고 웃을 수 있는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과 노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노래를 만들고 개그맨들한테 한번 들려줬더니 이거를 좀 이렇게 립싱크해서 립싱크하는 거를 해서 좀 한번 보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배우들이나 여러 연예인들 나와서 한번 웃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탤런트 김혜은 씨, 예. 또 제 아내인 뭐 탤런트 김정화, 김마주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개그맨들은 박성호, 뭐 또 김원효, 김재우, 예, 아까 모습도 네, 좀 보이더라고요. 한 9분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다들 그
뭐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었어서 예. 집에서 아 따로 네, 따로 다 따로 이걸 찍어서 본인들이 연출을 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집을 한 거라서 너무 다들 기쁨으로 참여해주셨고 이후에 피드들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아, 다들 소감이 좀 남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네,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조금 국민들을 웃기고 한번 웃게 해드리고 또 힘을 줄 수 있는데 동참하겠다는 거에 굉장히 좀 영상 편집하는 분까지도 다 그 재능 기부로 다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죠. 예.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찬양 사역이 모두 이제 취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주변 분들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찬양 사역자들은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태예요. 왜냐면 저희는 집회나 어떤 콘서트나 사역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나 제 주변을 볼 때 3, 4, 5월까지는 스케줄들이 다 지금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너무 힘들다. 이게 진짜 지금 제가 찬양 사역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정말 제일 크게 겪는 이런 적이 그동안 없었군요. 네.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언젠간 코로나는 지나잖아요. 그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음원 만들 때 그 두 가지로 채찍질했어. 하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 힘을 주고 하나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기독교 문화 그중에서도 이 찬양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찬양 사역을 위한 환경도 지금 많이 좀 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선배 세대들은 굉장히 찬양 사역이 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예배 사역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던 찰나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콘서트가 많이 이게 급변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온라인 예배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굉장한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올해는 뭐 어떤 계획을 좀 세우기도 어려운 때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금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음원들을 좀 많이 발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5월에 맞춰서 또 가정의 달에 맞춰서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음원들, 찬양들, 그런 음원들, 절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음원들을 좀 준비해서 계속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일들을 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SNS를 잘 활용해서 직접 뵈지 못하지만 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뵈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모두가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시기인 것처럼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또 가족들도 죄인처럼 있으세요. 뭐 열만 조금 나면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분들을 뭐 이렇게 정죄하듯이 바라보는 눈빛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도 피해자시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서 많이 사회로 돌아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의료진들은 힘겹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배려하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그리고 서로 좀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걸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될 5월은 우리 모두가 조심스럽게 일상을 시작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간들을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윤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헤덴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기 위한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무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인천 임마누엘교회 김민규 목사가 사무총장의 등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큰은혜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곳의 미자립교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7일 열린 임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빈민층의 생계 문제입니다.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주된 사역도 바로 이런 빈민층에게 생필품과 식량을 나누는 일이 되고 있는데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방의 지원도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